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디에 경찰관이 형 집행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 형 집행 지휘를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 그냥 형사소송법 196조 지휘권 있다고는 하는 걸로 그걸 살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의무 없는 일까지도 안 하면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바 아니니까 방법이 없이 한 거죠. 그래서 196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일까? 두 집단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중 가장 상위법은 형사소송법이다. 수사의 주체를 명시한 195조에는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못 받고 있다. 검경 간 가장 논란이 첨예한 196조의 경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국가수사권이 이원화되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실수나 오류를 상당 부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관 수사한 경찰관께서 의견은 더 이상 그 도주 차량 범인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 중지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의견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주인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보고 이러이러한 점을 또 조사를 해보면은 그 사고를 낸 피의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백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오후 한 2시부터 검찰은 경찰에서 보고하는 전체 형사사건의 약 8%가량이 검찰의 지휘에 의해 기소 단계에서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만약 지휘권이 없다면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현직에 있는 수사관들은 검경이 한 몸이 되어 있는 현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 지휘를 받는 순간 이미 한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추기관으로서 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검사가 수사 형사하고 한통속이 돼서 그 검사가 다 시키는 대로 수사하잖아요, 이제. 그럼 이 소추관이, 이 공소관이 이 수사한 걸 유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인권옹호는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가 있어요, 인권옹호는? 오히려 수사를 하게 내밀두고서 인권 침해적 요인이 있나 없나를 이 체크를 해주고 스크린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의 검사가 같이 수사기관에서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슈퍼마켓 주인이 이제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다가 그 슈퍼마켓과 같은 건물 지하 PC방에서 그 직전에 나갔던 고등학생이 범인이라는 걸 밝혀내고 자백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전면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서 자백은 경찰관들이 겁주고 욕하고 해서 무서워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인권 옹호자라면 그 얘기를 경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담당 형사를 불러서 옆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무서워서 허위자백했다는 고등학생한테 그 무섭다는 경찰관을 옆에 앉혀놓고 다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검찰은 인권옹호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기소의 전 과정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1인의 판단과 결정이 재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러한 현실은 초동수사와 검찰수사, 재판의 세 단계를 차별화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한 민주주의 형벌제도의 근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002년 1월 16일, 집에서 쉬고 있던 윤광호 씨에게 낯선 이들이 찾아왔다. 경찰이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구나.
아무래도 그 좀 이따 올, 갔다가 좀 이따 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갖고 붙잡혀간 거예요. 붙잡혀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갑 지로 차면서 그 봉고 자에서부터 맞는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으면서 가갖고 거기서 또 맞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그러면서 담도 안 재우고. 윤 씨가 끌려간 곳은 부평 경찰서였다. 이곳에 도착해서야 윤강호 씨는 자신이 20여일 전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것을 알았다. 그 사건은 이미 나 있었고 조사로 제가 알기로 조사도 다 돼 있는 걸 우리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갖다. 문제의 발단은 친구인 장모 씨가 PC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장난삼아 올린 글 때문이었다. 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발장이란 아이디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글을 썼는데 이것을 본 PC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에 연행돼 자백을 강요당하던 친구는 다급한 마음에 윤강호의 이름을 댄다. 윤강호는 처음부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주먹질과 협박뿐이었다. 결국 그는 경찰의 뜻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만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만든 거죠. 처음에는 안 했다고 한 5일 동안 그랬을 거예요. 5일 동안 그랬는데 뭐 계속 그러면은 다른 건 이제 사건 연루시켜갖고 이제 뒤집어 씌워갖고 그걸로 올려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자기는 일단 보고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해도 이 사람도 안 밀어주니까 그렇다고 뭐 속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암만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윤광호가 살인범이란 증거는 그의 자백뿐 적확한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검찰에서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검사 역시 자신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경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서를 작성했다. 듣자마자 제가 검사한테, 검사님한테 할 얘기 했다고. 사실은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데 전과가 있어갖고 맞아갖고 이거를 누명 써갖고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거기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주니까 검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좀 분명히 풀어달라고. 잘 듣더라, 잘 듣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죄를 졌으면 반성할 기미는 안 보이고 대로 거짓말을 한다고. 그 죽은 사람 그 사진 다시 보여줘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아 진짜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결국 검찰에서도 경찰 조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꾸몄고 그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윤광호 씨의 누명은 재판정에서도 벗겨지지 않는다. 검찰의 조서에 의존해 재판을 하는 형사재판의 특성 때문이었다. 검찰 조서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1심 재판부는 윤광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경찰, 검찰은 몰라도 판사는 그래도 판단하는 사람인데